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 이든입니다. 곰드리프 이야기 전집. 알란 알렉산더 밀런 지음. 어니스트 하워드 셰퍼드 그림. 이종인 옮긴. 현대지성 클래식. 다들 좋은 밤 되세요. 그녀에게 손을 맞잡고 우리가 왔어. 크리스토퍼 로빈과 내가 당신 무릎 위에 이 책을 올려놓으러. 말해주겠어? 당신이 놀랐다고. 말해주겠어? 당신 마음에 들었다고. 말해주겠어? 당신이 정말로 바란 책이었다고. 이 책은 당신 것이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오. 우리가 위니더프와 벌들에게 소개되고 이야기는 시작된다. 지금 에드워드 베어가 크리스토퍼 로빈의 뒤에서 쿵쿵쿵 뒤통수를 부딪히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다. 에드워드 베어는 자기가 아는 한은 계단을 내려오려면 이 방법밖에 없지만 가끔은 잠깐이라도 머리 부딪기를 멈추고 궁리해볼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나서는 아마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제 계단 맨 아래까지 내려왔고 여러분에게 소개될 준비가 되어 있다. 위니더 푸. 그 이름을 처음 듣고서 나는 여러분이 지금 막 꺼내려고 하는 말을 했다. 난 사내 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다. 나도 그랬어요. 그럼 윈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니? 윈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지만 네가 윈이가 아니고 위니더프예요. 더가 무슨 뜻인지 모르세요? 나는 재빨리 대꾸했다. 그래. 이제 알겠어. 나는 여러분도 무슨 뜻인지 알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설명은 이게 다니까. 위니더프는 가끔은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게임 비슷한 걸 하고 싶어하고 가끔은 난로 앞에 얌전히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한다. 오늘 저녁처럼.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다. 얘기 하나 하는 게 어때요? 내가 말했다. 무슨 얘기? 위니더프한테 아주 재미있게 얘기 하나 해줄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거야. 위니더프는 어떤 종류의 얘기를 좋아하지? 자기에 대한 얘기요. 위니더프는 그런 종류의 곰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보았다. 옛날 지금으로부터 아주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쯤에 위니더프는 어떤 숲속에서 샌더즈라는 이름 아래서 혼자 살고 있었단다. 크리스토퍼 로빈이 물었다. 이름 아래가 무슨 뜻이에요? 그건 위니더프가 문 위에다 샌더즈라고 금박을 입힌 문패를 달아놓고 그 아래에서 살았다는 뜻이야.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다. 위니더프가 확실히 잘 몰랐거든요.
우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젠 잘 알아. 내가 말했다. 그럼 계속할게. 어느 날 위니더프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숲속 한가운데에 있는 빈터에 이르렀단다. 빈터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참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그 꼭대기에서 붕붕 소리가 들려왔어. 위니더프는 나무 밑동에 앉아서 앞발로 얼굴을 괴고 생각하기 시작했지. 우선 이렇게 혼잣말을 했단다. 저 붕붕 소리는 뭔가 뜻이 있는 거야. 아무 뜻도 없는데 붕붕 또 붕붕. 저렇게 붕붕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붕붕 소리가 난다는 건 누군가가 붕붕 소리를 내고 있다는 뜻이고, 내가 아는 한 붕붕 소리를 내는 단 하나뿐인 이유는 네가 바로 꿀벌이라서 그래. 위니더프는 다시 한번 오래오래 생각해보고 말했지. 그리고 내가 아는 한 네가 꿀벌인 단 하나뿐인 이유는 꿀을 만들기 때문이고. 그러더니 위니더프는 벌떡 일어섰어. 그리고 내가 아는 한 네가 꿀을 만드는 단 하나뿐인 이유는 나더러 그 꿀을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위니더프는 나무를 기어 올라가기 시작했단다. 위니더프는 기어 오르고 또 위니더프는 기어 오르고 또 위니더프는 기어 오르고, 그리고 위니더프는 기어 올라가면서 위니더프는 혼자서 짧은 노래 하나를 불렀어. 이런 노래야. 재밌지 않아? 곰이 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붕붕붕. 벌은 왜 그럴까 몰라. 위니더프는 좀 더 위로, 다시 좀 더 위로, 그리고 아주 더 위로 올라갔어. 바로 그때의 푸는 딴 노래를 생각해냈단다. 정말 웃기는 생각이지만 곰이 꿀벌이라면 나무 밑동에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꿀벌이 곰이라면 우리가 이 계단을 죄다 올라가지 않아도 될 텐데. 푸는 그때쯤엔 좀 지쳐서 불평하는 노래를 부른 거란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나뭇가지에 올라서기만 하면. 우지직. 위니더프는 3미터 아래에 있는 나뭇가지로 떨어졌어. 아, 살려주세요. 그리고 그 가지에서 튕겨나와 6미터 아래에 있는 나뭇가지로 떨어졌지. 내가 나무에 오르지 않았으면. 그리고 거꾸로 뒤집히면서 설명했고, 너도 알겠지만 내가 하려고 했던 건, 그리고 9미터 아래에 있는 나뭇가지에 부딪혔단다.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위니더프는 눈 깜짝할 사이에 나뭇가지 6개를 더 미끄러져 내려갔어. 물론 아까 좀 위니더프는 마지막 나뭇가지에 안녕을 하고 공중제비를 3바퀴 돌아 가시금 작화 덤불 속으로 우아하게 날아들면서 결론을 내렸지. 이게 다 내 생각에는 이게 다 꿀을 너무 좋아해서 생긴 일이야. 아, 살려주세요. 위니더프는 가시금 작화 덤불 속에서 기어 나와서 코에 박힌 가시들을 털어내고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단다. 처음 생각난 사람은 크리스토퍼 로빈이었어. 크리스토퍼 로빈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였다고요? 그래, 너였어. 크리스토퍼 로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이 점점 커다래졌고 얼굴도 발그레해졌다. 그래서 위니더프는 친구인 크리스토퍼 로빈을 찾아갔는데
크리스토퍼 로빈은 숲의 동쪽 끝에 있는 초록색 문 뒤에서 살고 있었단다. 안녕, 크리스토퍼 로빈? 안녕, 미니더프? 너 혹시 풍선 같은 뭐 그런 거 가지고 있어? 풍선? 난 이리로 오면서 내내 크리스토퍼 로빈이 풍선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을까 하고 중얼거렸어. 풍선을 생각하고 그냥 말해본 거야. 궁금해서. 네가 말했지. 풍선은 뭐에 쓰려고 그래? 위니더프는 누가 엿듣지 않나 해서 둘레둘레 하더니 양발을 입에 대고 정말로 나직하게 속삭였어. 꿀. 하지만 풍선으로 꿀을 딸 수는 없어. 난 할 수 있어. 그래, 넌 마침 바로 그 전날에 네 친구 피글렛네 집에서 열린 파티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풍선을 갖고 놀았거든. 너는 원래 커다란 초록 풍선을 가지고 있었고 레빈네 친척 하나가 커다랗고 파란 풍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파티에 참석하기에는 정말이지 너무 어린 그 친척은 그만 풍선을 놔두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네가 초록 풍선이랑 파란 풍선을 둘 다 가지고 집에 왔지. 네가 푸한테 물었어. 어떤 풍선을 좋아해? 푸는 아빠를 사이에 얼굴을 묻고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보았지. 그건 이거하고 비슷해. 네가 풍선을 가지고 꿀을 따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은 누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걸 거야. 네가 초록 풍선을 가지고 있으면 벌은 널 나무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널 알아보지 못할 테고 파란 풍선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널 알아보지 못할 테고 문제는 이거야. 어느 편이 가장 비슷할까? 벌이 풍선에 매달려 있는 널 못 알아볼까? 알아볼 수도 있고 못 알아볼 수도 있지. 벌들이란 전혀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푸는 좀 더 생각해보더니 말했어. 난 조그만 까만 구름처럼 꾸밀래. 벌을 속일 수 있을 거야. 네가 말했지? 그럼 파란 풍선을 가지고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단다. 그래, 너희들은 파란 풍선을 들고 나갔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너는 언제나처럼 총도 가지고 나갔어. 위니더프는 원래부터 알고 있던 진흙탕으로 가서 온몸이 새카맣게 들 때까지 뒹굴고 또 뒹굴었지. 그런 다음에 풍선을 커질 수 있을 만큼 크게 불어서 너하고 푸 둘이서 줄을 꼭 쥐고 있다가 네가 갑자기 줄을 놓으니까 푸 베어는 하늘로 우아하게 둥둥 떠올라서 거기에서, 그러니까 나무 꼭대기보다 6미터쯤 높은 곳에서 멈췄어. 네가 소리쳤지? 만세! 위니더프는 아래에 있는 너한테 외쳤단다. 너무 멋지지 않아? 내가 뭐같이 보이니? 풍선에 매달려 있는 곰같이 보여. 푸는 발칵 화를 냈지. 그러니까 파란 하늘에 떠 있는 조그마한 까만 구름 같지 않고?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아, 그래. 그렇지만 여기 높은 데에서는 다르게 보일지도 몰라. 그리고 내가 말했다시피 펄들이란 전혀 종잡을 수 없으니까. 하지만 위니더프는 자기를 나무 가까이로 데려다 줄 바람이 한 점도 불지 않아서 그 자리에 떠 있어야 했지. 꿀이 보이고
냄새도 맡을 수 있었지만 도대체 닿을 수가 없는 거야. 조금 있다가 위니더프가 너한테 큰 소리로 속삭였어. 크리스토퍼 러빈, 안녕? 볼들이 뭔가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뭘?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 뭔가가 나한테 벌들이 의심치고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걸? 네가 자기들 꿀을 노린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몰라. 벌들이란 전혀 종잡을 수 없으니까. 잠깐 또 침묵이 흐르고 나서 위니더프가 다시 소리쳤지. 크리스토퍼 러빈, 집에 우산 있니? 있을걸? 우산을 가지고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끔씩 나를 쳐다보고 쯧쯧 비가 올 것 같네 라고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면 우리가 벌들한테 실험해보는 속임수에 도움이 될 거야. 그래, 넌 속으로 비웃었단다. 미련한 곰단지 같으니. 하지만 넌 위니더프를 너무 좋아했으니까 소리를 내서 말하지는 않았어. 넌 우산을 가지러 집으로 갔지. 네가 돌아오자마자 위니더프가 소리쳤어. 아, 맞구나. 내가 막 걱정하려던 잠이었는데 벌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의심쩍어 한다는 걸 알아냈거든. 우산을 펼까? 응.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봐. 우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우리가 속여야 할 가장 중요한 벌은 여왕벌이야. 밑에서 어떤 벌이 여왕벌인지 알 수 있겠니? 아니? 저런. 그래. 그럼 네가 우산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쯧쯧 비가 올 것 같네 라고 말하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게. 난 구름이 부를 만한 간단한 구름 노래를 부를 건데. 자, 시작해. 그래서 너는 왔다 갔다 하면서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고 했고 위니더프는 이 노래를 불렀단다. 파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된다는 건 너무나 멋져. 조그만 구름들은 모두 언제나 큰 소리로 노래를 하지. 파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이 된다는 건 너무나 멋져. 조그만 구름이 되면 무척 자랑스러워지지. 여전히 벌들은 여느 때보다도 더 의심스럽게 윙윙대고 있었어. 사실 몇 마리는 구름이 2절을 부르기 시작했을 때에 벌집을 떠나서 구름 둘레로 몰려들었는데 한 마리는 구름의 코 위에 잠깐 앉았다가 일어나기도 했단다. 구름이 소리를 질렀어. 크리스토퍼, 아야, 러빈. 응? 아, 방금 막 생각해봤는데 나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어. 이 벌들은 나쁜 종류의 벌들이거든? 아, 그래? 아주 나쁜 종류야. 그러니까 이 벌들은 아주 나쁜 종류의 꿀을 만들 거라고 생각해. 안 그러니? 그럴까? 응. 그래서 난 내려가야겠어. 어떻게? 위니더프는 그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단다. 줄을 놓으면 떨어지겠지. 쿵 하고. 그런 방법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 그래서 푸는 한동안 생각해보고 나서 말했지. 크리스토퍼 로빈, 너가 총으로 풍선을 쏘아야겠어. 총 가지고 왔지? 아, 물론 가지고 왔어. 하지만 그렇게 하면 풍선이 망가질 텐데. 네가 총을 쏘지 않으면 풍선을 놓아야 하는데 그러면 내가 망가진단 말이야. 그제서야 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채고 풍선을 향해서 조심스레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단다. 푸가 소리를 질렀어.
아야, 빗나갔어? 완전히 빗나간 건 아니지만 풍선은 못 맞췄어. 정말 미안해. 넌 다시 총을 쐈어. 이번에는 풍선의 명중에서 풍선은 바람이 천천히 빠졌고 위니더프는 사뿐히 땅으로 내려앉았지. 하지만 위니더프는 하늘에 떠 있으면서 내내 풍선줄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발이 뻣뻣하게 굳어서 일주일도 넘게 발을 들고 지내야 했는데 파리가 날아와서 코 위에 앉으면 입으로 푸 하고 불어 날려야 했단다. 내 생각에는 말이야,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늘 위니더프를 푸라고 부르는 것 같아. 크리스토퍼 로빈이 물었다. 그게 끝이에요? 하나는 끝났어. 딴 이야기들도 있지. 푸랑 내 얘긴가요? 피글렛하고 레빗하고 너희들 모두가 나오는 얘기야. 기억 안 나니? 기억은 나지만 난 기억하려고 하면은 까먹어버리는데. 푸하고 피글렛이 해펄 럼프를 잡으려고 하던 날에 못 잡았죠. 그렇죠? 그래. 푸는 잡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전혀 없으니까. 난 해펄 럼프를 잡았나요? 글쎄, 얘기해 나와. 크리스토퍼 로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난 기억해요. 푸만 잘 못하지. 그래서 푸는 같은 얘기를 또 듣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 진짜 얘기가 되거든요. 그냥 어떤 기억이 아니라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단다. 크리스토퍼 로빈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곰의 다리를 잡고 질질 끌면서 문으로 걸어갔다. 크리스토퍼 로빈은 문 앞에서 돌아서서 물었다. 같이 가서 내가 목욕하는 거 볼래요? 그럴까? 내가 총을 쏴서 위니더프가 다치지는 않았죠. 그렇죠? 전혀. 크리스토퍼 로빈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다. 조금 있다가 위니더프가 크리스토퍼 로빈 뒤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쿵쿵쿵 들려왔다. 위니더프가 레빈의 집에 다니러 갔다가 좁은 곳에 꽉 끼어버리는 이야기. 친구들한테 위니더프 또는 줄여서 푸라고 알려진 에드워드 베어가 하루는 자랑스레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숲을 걸어가고 있었단다. 바로 그날 아침에 푸는 거울 앞에서 미용 체조를 하면서 노래를 만들었거든. 한껏 팔을 뻗어 올리면서 트랄랄라 트랄랄라. 그 다음에는 손끝을 발가락에 닿게 하려고 애쓰면서 트랄랄라 트랄. 아, 살려줘요. 라. 아침을 먹고 나서도 외울 때까지 몇 번이나 이 노래를 흥얼거렸으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지. 이 노래야. 트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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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툼 티드룸툼 티드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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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툼툼 티들움. 어쨌든 푸는 딴 친구들은 뭘 하고 있을까, 딴 사람이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고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신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래두개 맞닥뜨렸단다. 모래두개는 커다란 구멍이 나 있었지. 아하, 내가 뭔가에서 뭔가를 알 수 있다면 이 구멍은 레빗이라는 뜻이야. 레빗은 사교란 뜻이고 사교란 먹을 것이랑 내 노래 들어주기랑 뭐 그런 것들을 뜻하지. 룸툼툼 티디름. 그래서 푸는 몸을 굽혀서
머리를 구멍 속에 들이밀고 소리쳤어. 아무도 안 계세요? 구멍 안에서 후다닥 하는 소리가 나더니 곧 잠잠해졌단다. 푸는 무지무지하게 큰 소리로 외쳤어. 내 말은요? 아무도 안 계세요? 라고요. 어떤 소리가 들렸어. 없어요. 그렇게 빽빽 소리 지를 필요 없어요. 처음부터 아주 잘 들렸으니까. 젠장, 거기에 도대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미니더프는 구멍에서 머리를 빼내고 잠깐 생각해 보았지. 안에 누가 있는 게 틀림없어. 틀림없이 아까 누가 안에서 아무도 없어요라고 말했거든. 푸는 다시 머리를 구멍 속으로 집어넣었어. 여보세요? 래빗 아니세요? 래빗은 이번에는 딴 목소리로 말했단다. 아닌데요? 푸가 물었지. 하지만 래빗 목소리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래빗 목소리를 내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요. 아, 미니더프는 구멍에서 머리를 빼내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더니 또다시 구멍 속에 머리를 들이밀었지. 그러면 래빗이 어디 있는지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래빗은 친구인 푸 배우를 만나러 갔어요. 아주 훌륭한 친구지요. 푸는 화들짝 놀랐어. 하지만 그건 난데? 무슨 종류의 나요? 푸 배우요. 래빗은 더 놀랐지. 확실해요? 정말, 정말 확실하고 말고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어서 들어오세요. 푸는 구멍 속으로 몸을 쑤셔넣고 또 쑤셔넣어서 마침내 안으로 들어갔단다. 래빗은 풀을 찬찬히 훑어보았어. 당신 말이 정말 맞았군요. 이제 보니 그게 당신이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했는데요? 글쎄,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숲이 어떤 데인지는 잘 알잖아요. 집에 아무나 들여서는 안 되지요. 무척 조심해야 하거든요. 뭐, 한 입 드실래요? 푸는 언제나 아침 11시쯤에 뭔가 좀을 먹기를 좋아했는데 래빗이 접시와 머그잔을 꺼내는 걸 보고는 뛸 듯이 기뻐했단다. 그래서 래빗이 빵에다가 꿀이나 연유 중에서 어느 것을 곁들여 드시겠어요? 하고 묻자 푸는 너무나 흥분해서 둘 다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렇지만 욕심 부리는 것처럼 보일까봐 빵까지 주실 필요는 없어요 하고 덧붙여 말했지. 한동안 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좀 찐득찐득한 목소리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예뻐 죽겠다는 듯이 래빗의 앞발을 잡고 그만 가봐야겠다고 했단다. 래빗은 예의 바르게 물었어. 가시겠다고요? 글쎄, 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게, 만약에 당신이. 푸는 무진 애를 써서 래빗의 찬장 쪽을 쳐다보았지. 래빗이 말했어. 사실 나도 막 나가려고 하던 참이었지요. 그러세요? 그럼 전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잘 가세요. 정말로 더 먹지 않겠다면요? 푸는 잽싸게 물었지. 아직 뭐가 있나요? 래빗은 접시 뚜껑을 열었어. 아니요. 없었네요. 푸는 자기 자신한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전 가봐야겠어요. 그래서 푸는 밖으로 기어나가기 시작했지. 앞발은 당기고 뒷발은 밀고 조금 있다가 푸의 코가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다음에는 귀가
다음에는 앞발이, 다음에는 어깨가, 다음에는... 아, 살려주세요. 다시 들어가는 게 낫겠어. 진짜 계속해서 나가야겠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 아, 살려주세요. 자, 이때쯤 레빗도 산책을 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레빗은 앞문이 꽉 막혀있는 것을 보고 뒷문으로 나가서 푸한테 다가가더니 푸를 많이 쳐다보았단다. 안녕하세요. 거기에 이었나요? 푸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지. 아니요. 그저 쉬면서 생각도 하고 콧노래도 흥얼거리고 있다고요. 레빗이 말했어. 자, 앞발을 하나 내밀어봐요. 푸 베어가 한쪽 앞발을 내밀자 레빗은 잡아당기고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기고 아야, 당신 때문에 다치겠어요. 레빗이 말했지. 사실은 거기 끼인 거예요. 푸는 심술궂게 대꾸했어. 이게 다 앞문이 충분하게 크지 않아서 생긴 일이에요. 레빗은 딱 잘라 말했어. 이게 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일이에요. 정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까 난 우리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더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그 누군가가 내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요. 어쨌거나 가서 크리스토퍼 로빈을 불러와야겠군요. 숲의 동쪽 끝에 살고 있는 크리스토퍼 로빈은 레빗과 함께 돌아와서 구멍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푸의 반쪽을 보고 누구라도 다시 희망을 갖게 될 만큼 애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단다. 미련한 곰단지 같으니 곰은 좀 킁킁거렸어. 지금 막 생각해봤는데 레빗이 다시는 앞문을 쓸 수 없게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난 정말 싫을 거야. 레빗이 말했지. 나도 그럴 거예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앞문을 다시 쓴다고? 물론 레빗은 앞문을 다시 쓸 수 있지. 레빗이 말했어. 잘 됐군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지. 우리가 널 끌어내지 못하게 되면 푸, 우린 널 다시 안으로 밀어넣어야 될 거야. 레빗은 생각에 잠겨서 턱수염을 쥐어 뜯으면서 이렇게 지적했단다. 일단 풀을 안으로 밀어넣어 자기도 집으로 돌아가면 물론 풀을 보고서 자기보다 반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테지만 여전히 어떤 이는 나무에서 살고 어떤 이는 땅 속에서 사는 법이라서. 푸가 말했어. 내가 다시는 나을 수 없단 말인가요? 레빗이 말했지. 내 말은 기왕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여태껏 빠져나온 걸 버리기는 아깝다는 얘기지요. 크리스토퍼 로빈은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네가 날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푸는 걱정스레 물었어. 날씬해지려면 얼마나 걸려? 크리스토퍼 로빈이 대답했지.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하지만 여기에 일주일이나 있을 수는 없어. 넌 여기 있어야 해. 미련한 곰단지야.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해야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야. 레빗은 명랑하게 말했지. 우리가 책을 읽어줄게요. 눈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참, 당신은 지금 우리 집 공간을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당신 뒷다리를 수건거리로 써도 괜찮겠어요? 내 말은 당신 뒷다리가 그냥 거기에 쓸모없이 뻗쳐있기만 하니까 수건을 걸어두면 아주 편리할 것 같아서요. 푸는 침울하게 물었단다. 일주일이라고 밥은?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지.
안 됐지만 밥은 안 돼. 빨리 날씬해져야 하니까.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책을 읽어줄게. 곰은 한숨을 내쉬려다가 이내 한숨을 쉴 수 없다는 걸 알았지. 몸이 너무나 꽉 끼어 있었거든. 눈에서는 눈물이 한 방울 굴러 떨어졌고. 그럼 엄청나게 꽉 조이는 데에 박혀버린 곰한테 도움과 위안을 주는 영양가 있는 책을 읽어줄래? 그래서 일주일 동안 크리스토플 로빈은 푸의 북쪽에서 그런 종류의 책을 읽어주었고, 레빗은 푸의 남쪽에 빨래를 널었는데, 곰은 그 사이에 끼어서 자기가 점점 날씬해지는 것을 느꼈단다. 일주일째 되는 날엔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지금이야. 크리스토퍼 로빈은 푸의 아빠를 잡고, 레빗은 크리스토퍼 로빈을 잡고, 레빗의 친구와 친척들은 모두 레빗을 잡고 다 함께 잡아당겼지. 한동안 푸는 이 말만 했어. 아야. 그리고 아. 그러다가 갑자기 푸가 펑. 꼭 코르크 병마개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 소리를 냈지. 크리스토퍼 로빈과 레빗과 레빗의 친구와 친척들은 모두 줄줄이 뒤로 나자빠졌는데, 맨 위에는 자유의 몸이 된 위니더프. 위니더프는 친구들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자랑스레 콧노래를 부르면서 숲속으로 걸어갔단다. 크리스토퍼 로빈은 풀을 사랑스럽다는 듯이 지켜보며 중얼거렸어. 미련한 곰딴지. 크리스토퍼 로빈은 푸파티를 열고 우리는 안녕이라고 말한다. 해가 5월의 향기를 데리고 숲으로 다시 돌아온 어느 날이었어. 숲의 시내는 저마다 예전의 예쁜 자태들을 되찾아서 행복하게 졸졸졸졸 흘러가고 있었고, 작은 웅덩이들은 자기들이 아는 삶과 자기들이 해냈던 근사한 일들을 가만히 꿈꾸고 앉아 있었고, 뻐꾸기는 따뜻하고 고요한 숲에서 제 목소리를 조심스레 내보고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오는지 들어보고 있었고, 산비둘기들은 언제나처럼 게으르고 느긋하게 그건 다른 이의 잘못이라고 점잖게 투덜거리고 있었지만,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날에 크리스토퍼 로빈이 크리스토퍼 로빈식으로 휘파람을 불고 있는데, 아울이 뭐 도울 일이 없나 하고 100에이커 숲에서 날아왔단다. 아울, 난 파티를 열 거야. 아울이 말했지. 네가 연다고? 네가? 이건 특별한 파티가 될 거야. 왜냐하면 이 파티는 푸가 홍수에서 피글렛을 구해낸 일을 했을 때에 푸가 해낸 일 때문에 여는 거기 때문이야. 아, 그게 그것 때문이로군. 그렇지? 응.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푸랑 딴 친구들한테 알려줘. 파티가 내일 열릴 거거든. 아울은 여전히 될 수 있는 대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지. 아, 그럴 거군. 그럴 거라고? 아울, 그러니까 네가 가서 친구들한테 알려주겠니? 아울은 뭔가 아주 현명한 말을 생각해내려고 애썼지만 생각이 나지 않아서 친구들에게 말하려고 날아갔어. 아울이 처음으로 말한 사람은 푸였지. 아울이 말했어. 푸, 크리스토퍼 로빈이 파티를 열 거야. 아, 푸는 아울이 뭔가 딴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 덧붙여 말했단다. 분홍색 설탕을 입힌 작은 케이크 같은 것도 나오나요? 아울은 분홍색 설탕을 입힌 작은 케이크 따위의 이야기는 말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서
크리스토퍼 로빈이 한 얘기만 정확하게 전달하고는 이오르에게로 날아가 버렸어. 푸는 중얼거렸지. 나를 위해서 파티를 연다고? 굉장하다. 푸는 딴 동물들이 모두들 이 파티가 특별한 푸파티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크리스토퍼 로빈이 표류하는 곰과 푸의 머리 호와 푸가 발명하고 항의한 다른 환상적인 보트들 이야기를 했을지 궁금해하다가 모두들 그 사실을 잊어버렸거나 파티를 왜 여는지 누구도 잘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파티는 푸의 마음속에서 제대로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꿈처럼 뒤섞여졌지. 그 꿈은 푸의 머릿속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어떤 노래가 되었단다. 이런 노래야. 걱정을 하는 푸 노래. 푸를 위해 세 번 건배. 누구를 위해? 푸를 위해서라고요. 푸가 무슨 일을 했기에요?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물에 젖을 뻔한 친구를 구했거든요. 곰을 위해 세 번 건배. 몸을 위해? 곰을 위해서라고요. 수영도 못하는데 친구를 구했거든요. 누구를 구했다고? 아, 내 말 좀 들어봐요. 난 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무 얘기? 푸 얘기요. 미안해요. 계속 잊어버렸어요. 어쨌든 푸는 굉장한 머리를 가진 곰인데요. 다시 말해봐요. 굉장한 머리를 가진. 뭐가 굉장하다고요? 어쨌든 되게 많이 먹거든요. 수영을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물 위를 떠다녔어요. 보트 같은 걸 타고. 뭐 같은 걸 타고? 그게요. 단지 같은 건데요. 이제 풀을 위해 마음에서 우러나온 건배를 세 번. 이제 풀을 위해 마음에서 우러나온 뭐든 세 번. 그리고 푸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지내며 건강하고 지혜로워지고 부자가 되기를. 풀을 위해 세 번 건배. 누구를 위해? 풀을 위해서라고요. 곰을 위해 세 번 건배. 몸을 위해? 곰을 위해서라고요. 환상적인 위니 더 풀을 위해 세 번 건배. 누가 나에게 얘기해줘요. 걔가 무슨 일을 했는데요? 이 노래가 푸 속에서 되어가고 있는 사이에 아울은 이오르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아울이 말했지. 이오르, 크리스토퍼 로빈이 파티를 연답니다. 이오르가 말했어. 참 재미있네요. 나한테도 마구 짓밟힌 그 이상한 찌꺼기를 보내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절하시고 사려 깊기도 하지.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당신에게 보내는 초대장이 있어요. 그런 게 뭔데요? 초대장이라고요. 그래요. 들었어요. 그걸 누가 떨어뜨렸는데요? 이건 먹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파티에 오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내일요. 이오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 피글렛 말이군요. 귀를 쫑긋거리는 꼬마 친구 말이지요. 그게 피글렛이에요. 내가 알려줄게요. 아울은 꽤나 안절부절 못했지. 아니, 아니요. 당신이라고요. 확실한가요? 아, 물론 확신하지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모두한테 전해주라고 말했다니까요. 모두? 이오르만 빼고? 아울은 퉁명스럽게 내뱉었어. 모두라니까요? 이오르가 말했지. 아, 의심할 여지 없이 실수로군요. 하지만 그래도 가겠어요. 비가 오더라도 내 탓만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비는 오지 않았단다.
크리스토퍼 로빈은 기다란 나무 판자 몇 개로 기다란 테이블을 만들었고 모두들 빙 둘러 앉았지. 한쪽 끝에는 크리스토퍼 로빈이 앉았고 다른 한쪽 끝엔 푸가 앉았어. 둘 사이에는 아우라고 이오르하고 피글렛이 앉았고 맞은편에는 레빗과 루와 캥거가 앉았어. 레빗의 친구와 친척들은 풀밭에 퍼질러 앉아서 행여나 누가 말을 걸어오지는 않을까, 뭘 떨어뜨리거나 시간을 물어오지는 않을까 하고 희망에 가득 차서 기다리고 있었고, 루는 처음으로 참석하는 파티여서 아주 흥분했단다. 루는 모두가 자리에 앉자마자 떠들기 시작했어. 루가 찍찍거렸지. 푸, 안녕하세요. 푸가 말했어. 안녕, 루. 루는 잠깐 동안 자리에서 강동강동 뛰더니 다시 입을 열었단다. 루가 찍찍거렸어. 피글렛, 안녕하세요. 피글렛은 루에게 아빠를 흔들어 보였지만 너무 바빠서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었지. 루가 말했어. 이오르, 안녕하세요. 이오르는 루를 보고 침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지금 비가 오지 않는다면 너도 알겠지만 곧 올 거야. 루는 비가 오지 않나 해서 하늘을 올려보았단다. 비는 오지 않았지. 그래서 루가 말했어. 아울, 안녕하세요. 아울은 아주 친절하게 대답했고, 안녕, 귀여운 꼬마야. 그러더니 아울은 계속해서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자기 친구가 최근에 당한 사고 얘기를 해주었어. 크리스토퍼 로빈은 알지도 못하는 친구인데 말이야. 캥거가 말했어. 아가야, 먼저 우유를 다 마셔야지. 얘기는 나중에 하렴. 그래서 루는 우유를 마시고 있다가 한꺼번에 둘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려고 하는데 캥거가 나중에 한참 동안이나 등을 두드려주고 닦아주어야만 했단다. 모두들 웬만큼 배가 찼을 무렵에 크리스토퍼 로빈이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탕탕 쳤고 모두들 입을 다물어서 아주 조용해졌어. 루만 빼고. 루는 요란한 소리로 세차게 딸꾹질을 한번 하고는 레빗의 친척 가운데 하나가 한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고 있었거든.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이 파티는 누군가가 한 일 때문에 연 파티이고 우리 모두 그가 누구였는지 알고 있으며 그가 한 일 때문에 연 파티이므로 그의 파티이고 저는 그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로빈은 잠깐 여기저기를 더듬어 보다가 소리를 죽여 말했지. 어디 있지? 크리스토퍼 로빈이 선물을 찾고 있는 사이에 이오르가 감동적으로 헛기침을 하더니 이야기하기 시작했단다. 친구 여러분, 그리고 잡동사니 여러분, 제 파티에서 여러분을 보다니 대단히 기쁨...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군요. 지금까지는 기뻤습니다.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두들 레빗과 아울과 캥거는 빼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 푸도 빼고요. 물론 피글렛과 루는 너무나 조그맣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저 우연히 제가 된 것이지요. 크리스토퍼 로빈이 지금 찾고 있는 선물을 받으려는 생각에서라는 말씀은 거의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오르는 아빠를 입에 대고 큰 소리로 속삭였어. 테이블 밑을 찾아봐. 그러더니 다시 말을 이었지. 내가 한 일을 한 까닭은 우리가 도움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모두 루가 엉겁결에 소리를 냈어. 꾹. 캥거가 나무라듯이 말했지. 루, 아가야. 루가 좀 놀란 듯이 물었단다. 그게 나였나요?
피글렛은 부에게 속삭였어. 이오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푸는 약간 우울하게 대답했지. 나도 몰라. 난 이 파티가 네 파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한때는 그렇다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닌가 봐. 이유르를 위한 파티가 아니라 너를 위한 파티였으면 좋겠다. 나도야. 루가 다시 소리를 냈다. 이유르는 큰 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 시끄러운 소음들이 끼어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리스토퍼 로빈이 흥분해서 소리쳤어. 여기 있다. 이걸 미련한 곰단지한테 건네줘. 이건 풀 거야. 이오르가 말했지. 풀 거라고?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어. 당연하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곰 말이야. 이오르가 말했어.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어쨌든 누구도 불평을 할 수는 없어. 나에게는 내 친구들이 있어. 누군가가 겨우 어제 이야기해줬을 뿐이야. 지난주인가 레빗이 나한테 부딪히더니 젠장이라고 말했었지. 사교 모임이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는 법이지. 아무도 요리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단다. 모두들 와글와글 떠들어대고 있었거든. 풀어봐. 푸, 뭐예요? 난 뭔지 알아. 아니, 모를걸?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지. 물론 푸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하지만 끈을 끊지 않고 풀고 있었어. 언제 쓸모 있을지도 모르잖니. 마침내 다 풀었어. 푸는 그게 뭔지 보고 너무 좋아서 기절할 뻔했단다. 그건 특별한 필통이었어. 곰을 뜻하는 기역자가 새겨진 연필들과 도움을 주는 곰을 뜻하는 디귿 기역자가 새겨진 연필들과 용감한 곰을 뜻하는 이응 기역자가 새겨진 연필들이 있었지. 연필 깎는 칼이며 맞춤법이 틀린 글자를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도 들어있었고 똑바로 글을 쓰게 줄을 그을 수도 있고 무엇이든 길이를 재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눈금도 그어져 있는 자도 들어있었어. 특별한 일들을 파란색, 빨강색, 초록색으로 말할 때 쓰는 파랑 연필이랑 빨강 연필이랑 초록 연필도 들어있었어. 이 근사한 물건들이 저마다 작은 주머니에 담겨서 닫으면 찰칵하고 잠기는 특별한 필통 안에 들어있었단다. 전부 푸 거였고 푸가 말했어. 아, 이유르마 빼고 모두들 말했어. 아, 푸. 푸가 웅얼거렸지. 고마워. 하지만 이유르는 혼잣말을 했단다. 이따위 쓰는 일이라니. 연필하고 그까짓 것들 과대평가되고 있다고 하겠어. 이거 나한테 묻는다면 말이야. 웃기는 것들이야. 든 건 아무것도 없고. 조금 있다가 모두들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안녕, 고마워라고 인사를 했고 푸와 피글렛은 생각에 잠겨서 황금빛 저녁 햇살을 받으며 집으로 걸어갔어. 오랫동안 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마침내 피글렛이 입을 열었어. 푸,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해? 아침에 뭘 먹을까야? 피글렛, 너는? 난 오늘은 무슨 신나는 일이 생길지 궁금해지려고 하는데 라고 해. 푸는 생각에 잠겨서 고개를 끄덕였지. 똑같은 일이야. 크리스토퍼 로빈이 물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언제? 다음날 아침에요. 나도 몰라. 생각을 해서 언젠가 나한테 푸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네가 아주 많이 듣고 싶어 한다면
크리스토퍼 로빈이 말했다. 푸가 많이 많이 듣고 싶어요. 크리스토퍼 로빈은 한숨을 푹 내쉬더니 곰의 한쪽 다리를 잡고 문으로 갔다. 위니 더 푸는 크리스토퍼 로빈 뒤에서 질질 끌려갔다. 문 앞에서 크리스토퍼 로빈이 돌아와서 물었다. 와서 내가 목욕하는 거 볼래요? 그럴까? 푸 필통이 내 필통보다 좋아요? 똑같은 거였어. 크리스토퍼 로빈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밖으로 나갔는데 조금 뒤에 위니 더 푸가 크리스토퍼 로빈 뒤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쿵쿵쿵 들려왔단다. 옛날 옛날에 아기 토끼 네 마리가 살았어요. 이름이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 그리고 피터라는 토끼였죠. 그 토끼들은 엄마와 함께 아주 커다란 전나무 밑동에 있는 모래 언덕에 살았어요. 얘들아, 오늘 아침 엄마 토끼가 말했어요. 들판이나 오솔길에서는 놀아도 되지만 절대로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빠가 거기 갔다가 사고를 당했거든. 맥그레거 아저씨가 아빠를 파이로 만들어버렸지 뭐니? 자, 어서 가서 놀렴. 심한 장난은 하지 말고. 엄마는 나간다. 그리고 나서 엄마 토끼는 바구니와 우산을 들고 숲을 지나 빵집으로 갔어요. 엄마 토끼는 갈색 빵 한 덩어리와 둥글 납작한 건포도 빵 다섯 개를 샀어요.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은 말을 잘 듣는 아기 토끼였어요. 오솔길을 내려가 블랙베리를 따먹었죠. 하지만 피터는 정말이지 말을 안 듣는 토끼였어요. 손살같이 맥그레건의 아저씨네 정원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는 대문 아래 틈새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먼저 피터는 상추를 따먹고 강낭콩을 먹은 다음 물을 와삭와삭 먹었어요. 그러다 속이 메스꺼워 파슬리를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오이밭을 막 지났을 때 맥그레거 아저씨와 딱 마주쳤지 뭐예요. 쭈그리고 앉아 양배추 묘목을 심던 맥그레거 아저씨는 벌떡 일어서 피터를 쫓아왔어요. 갈 길을 내저으며 소리쳤죠. 거기 서라, 도둑놈아. 피터는 기절할 듯이 겁이 났어요. 정신없이 온 정원을 뛰어다녔지요. 대문 쪽으로는 가는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신발 한 짝은 양배추 밭에 잃어버리고 다른 한 짝은 감자 밭에 잃어버렸어요. 맨발의 피터는 전속력으로 점점 더 빨리 달아났어요. 그렇게 계속 달렸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구스베리 나무에 쳐놓은 그물에 부딪히는 바람에 재킷에 달린 커다란 단추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노란 황동 단추가 달린 푸른색 재킷이었어요. 아주 새 옷이었죠. 피터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포기하고는 펑펑 울었어요. 그때 우연히 그 울음소리를 들은 다정한 참새들이 부산하게 날아와
힘을 내라고 응원했어요. 이번에는 맥그레거 아저씨가 채를 가지고 나타나 피터를 위에서 내리치려 했어요. 피터는 몸부림을 쳐서 재킷을 놔둔 채 가까스로 빠져나와 불이 나게 창고로 달려가 물부리개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이 가득 차 있지만 않았더라도 숨기에 딱 좋은 곳이었을 거예요. 맥그레거 아저씨는 피터가 분명히 창고 어딘가에 숨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화분 밑에 숨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하나하나 뒤집으면서 밑을 살폈어요. 그 순간 피터가 재채기를 하고 말았어요. 에이치. 맥그레거 아저씨는 놓칠세라 피터를 뒤쫓아와 발로 피터를 밟으려 했지요. 피터는 화분을 세 개를 넘어뜨리며 창밖으로 뛰어내렸어요. 창문은 맥그레거 아저씨가 빠져나오기엔 너무나 작았죠. 아저씨는 지쳐서 피터를 쫓아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일터로 돌아갔어요. 피터는 한숨을 돌리려고 앉았어요. 시근벌떡 숨이 차고 두려워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죠. 게다가 물부르개 속에 숨어 있느라고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잠시 후 피터는 강중강중 뛰어서 여기저기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너무 빠르지 않게 주변을 살피면서 그러다 담에 나 있는 문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어요. 문 밑으로도 통통한 아기 토끼가 비집고 빠져나갈 틈새가 없었어요. 늙은 생쥐 한 마리가 문간 돌계단을 부지런히 들락거리며 숲속에 있는 가족에게 완두콩과 잠두콩을 가져다 나르고 있었어요. 피터가 대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지만 생쥐는 입에 커다란 완두콩을 물고 있어 대답은 하지 않고 고개만 저어 보였어요. 피터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다가 정원을 똑바로 가로질러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해봤죠. 그러나 더욱더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이윽고 피터는 연못에 다다랐어요. 그곳은 맥그레거 아저씨가 물을 긷는 곳이었죠. 흰 고양이 한 마리가 금붕어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돌조각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꼬리 끝은 살아있는 듯 가끔 실룩거렸어요. 피터는 고양이에게 말을 걸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촌인 벤저민 버니한테 고양이들에 관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피터는 다시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가까이서 퀭이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르륵 타르르, 타르륵 그르르. 피터는 황급히 덤불 속에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자 곧 밖으로 나와 손수레로 올라가서 주위를 살폈어요.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양팔을 캐고 있는 맥그레거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피터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아저씨 너머에 바로 그 대문이 있지 뭐예요. 피터는 들키지 않도록 손수레에서 살짝 내려와 온 힘을 다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블랙베리 나무들 뒤쪽으로 곧장 뻗은 길을 따라서
모퉁이를 돌 때 맥그레고 아저씨가 피터를 발견하고 쫓아왔지만 피터는 개의치 않았어요. 피터는 대문 아래 틈새로 빠져나와 드디어 정원 밖에 있는 안전한 숲속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맥그레거 아저씨는 피터의 작은 재킷과 신발을 허수아비에게 걸쳐놓아 새들을 쫓는 데 사용했죠. 피터는 커다란 전나무 밑에 있는 집에 다다를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내리 달렸어요. 피터는 너무 지쳐서 토끼굴 바닥에 있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모래 위에 벌러덩 쓰러져 눈을 감았어요. 엄마 토끼는 요리를 하느라 분주했어요. 엄마 토끼는 피터가 재킷을 어쩌다 잃어버렸는지 궁금했어요. 2주 만에 벌써 두 번째였어요. 피터가 재킷과 신발을 잃어버린 게 말이죠. 안 됐지만 피터는 저녁 내내 몸이 안 좋았어요. 엄마 토끼가 그를 침대에 누이고 카모마일 차를 끓였어요. 그리고는 피터에게는 한 모금밖에 주지 않았지요. 잠자리에 들 때는 한 숟가락만 먹어야 해. 하지만 플럽시, 몹시, 그리고 코튼테일은 저녁으로 빵과 우유와 블랙베리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다람쥐 넛킨 이야기. 이 이야기는 꼬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빨간 아기 다람쥐의 꼬리에 관한. 그 다람쥐의 이름은 넛킨이랍니다. 넛킨에게는 트윙클벨이란 형과 아주 많은 사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호숫가 숲에 살았죠. 호수 한가운데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과 도토리가 열리는 관목들로 뒤덮인 섬이 있답니다. 그 나무들 사이에 속이 텅 빈 떡갈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이곳은 바로 올빼미 브라운 할아버지의 집이랍니다. 도토리가 여물고 개암나무 잎들이 황금빛과 녹색으로 물든 어느 가을날 넛킨과 트윙클베리와 모든 아기 다람쥐들은 숲에서 나와 호숫가에 모였어요. 그들은 잔가지를 엮어 작은 뗏목을 만들어 도토리를 구하러 올빼미 섬으로 노를 저어갔어요. 다람쥐들은 저마다 작은 자루와 커다란 노를 가지고 있었고 꼬리를 돛으로 삼아 펼쳐 세우고 나아갔지요. 다람쥐들은 브라운 할아버지께 선물로 드릴 통통한 생쥐 세 마리도 가져갔어요. 다람쥐들은 생쥐를 문간에 내려놓았어요. 그런 다음 트윙클베리와 다른 아기 다람쥐들은 큰 절을 하며 공손하게 부탁했어요. 브라운 할아버지, 할아버지네 섬에서 도토리를 딸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넛킨은 버릇없기 짝이 없었어요. 작은 빨간 체리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알아맞혀봐, 알아맞혀봐, 러터터. 붉고 붉은 코트를 입고 지팡이를 치고 돌멩이를 물고 아주 작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알아맞히면 은화 한 입 주지. 이 수수께끼는 아주아주 아주 오래된 것이었어요. 브라운 할아버지는 그러거나 말거나 넛킨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꾹 감고 잠이 들었어요.
다람쥐들은 자루에 도토리를 가득 채워 저녁에 다시 뗏목을 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람쥐들은 다시 올빼미 섬으로 왔지요. 트윙클베리와 다른 다람쥐들은 이번에는 토실토실한 두더지를 가져다 브라운 할아버지네 문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브라운 할아버지, 도토리를 좀 더 주워가도록 허락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존경심이라곤 눈꽃만큼도 없는 너키는 쐐기풀로 할아버지를 간지리며 깡충깡충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브라운 할아범, 알아맞혀봐요. 담아내도 히티피티, 담밖에도 히티피티. 당신이 히티피티를 만지면 히티피티가 당신을 물어버리지요. 그때 브라운 할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두더지를 가지고 집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할아버지는 너킨의 눈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지요. 곧이어 나무를 태우는 가느다란 푸른 연기가 나무 꼭대기로 피어올랐어요. 너키는 열쇠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노래를 불렀어요. 집안에도 가득, 구멍에도 가득, 그릇에는 채울 수가 없다네. 다람쥐들은 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도토리를 주워 작은 자루에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너키는 노랗고 붉은 떡갈나무 옹이를 모아서 너도밤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구슬치기를 했지요. 브라운 할아버지네 문을 흘긋거리면서. 사흘째 되는 날 다람쥐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낚시를 갔어요. 브라운 할아버지께 선물할 토실토실한 피라미를 7마리나 잡았죠. 다람쥐들은 호수로 노를 저어 올빼미 섬에 뒤틀려 자란 밤나무 아래 뗏목을 대었어요. 트윙클베리와 아기 다람쥐 6마리는 토실토실한 피라미를 한 마리씩 가져갔어요. 하지만 예의 없는 너키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너키는 앞장서가며 노래를 불렀죠. 황야에서 만난 그 사람이 내게 물었지. 바다에는 얼마나 많은 딸기가 자라지? 재치 있는 내 대답은 숲속에는 숲속에서 자라는 빨간 청어만큼 많지. 하지만 브라운 할아버지는 수수께끼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답을 알려줘도 말이죠. 나흘째 되는 날 다람쥐들은 딱정벌레 6마리를 선물로 가져갔어요. 브라운 할아버지가 자두 푸딩에 들어있는 자두만큼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딱정벌레를 하나씩 정성스레 소리쟁이 잎에 싸서 솔잎으로 묶었어요. 하지만 너키는 여전히 무례하게 노래만 불렀죠. 브라운 할아범, 알아맞혀봐요. 영국산 밀가루와 스페인산 과일이 같이 소나기를 맞은 후 끈으로 묶어서 봉지에 넣어지면 무엇이 될까요? 알아맞히면 반지 하나 주지? 반지도 없으면서 할아버지에게 반지를 준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다른 다람쥐들은 이리저리 관목들을 들추며 열심히 도토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너키는 들장미 덤불에서 벌레 혹을 모아 소나무 잎들을 가득 꽂으며 놀았죠. 닷새째 되는 날 다람쥐들은 벌꿀을 선물로 가져갔어요. 너무나도 달콤하고 끈적끈적 달라붙어 문 앞에다 내려놓고 손가락을 핥았지요. 아슬아슬한 산꼭대기에 있는 호박벌 벌집에서 훔쳐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너키는
팔짝팔짝 뛰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웅웅 윙윙 붕붕 웅웅 윙윙 붕 티플타인에 갔다가 어여쁜 돼지떼를 만났네. 목이 노란 것도 있고 등이 노란 것도 있었네. 티플타인으로 간 가장 어여쁜 돼지들이었다네. 브라운 할아버지는 넌더리난 눈초리로 무례하게 짝이 없는 너킨을 흘겨봤어요. 그리고는 벌꿀을 먹어치웠어요. 다람쥐들은 작은 자루에 도토리를 가득 담았어요. 하지만 너키는 커다랗고 평평한 바위 위에 앉아서 야생 능금과 초록빛 전나무 방울로 볼링을 치며 놀았어요. 엿새째 되는 날,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다람쥐들은 마지막으로 올빼미 섬으로 갔어요. 골풀로 짠 작은 바구니에 갓 낳은 신선한 달걀을 넣어 브라운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이별 선물로 가져갔죠. 하지만 너키는 깔깔깔 웃으며 앞장서 달리면서 소리쳤어요. 험프티 덤프티 땅딸보 신의 속에 누워있네. 새하얀 침대보를 목에 두르고 의사가 40명, 수송공이 40명이어도 험프티 덤프티 땅딸보를 고칠 수가 없다네. 그때 브라운 할아버지가 달걀에 관심을 보였어요. 한쪽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지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티는 더욱더 버릇없이 나댔어요. 브라운 할아범, 브라운 할아범, 말굽비, 새굽비, 궁전 부엌문에 걸려있네. 궁전말들이 나서도, 궁전 신하들이 나서도, 말굽비, 새굽비, 궁전문에서 꼼짝 않네. 너티는 햇살처럼 사부랑삽작 춤을 췄어요. 하지만 브라운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어요. 너킨이 다시 시작했어요. 보호의 아서왕이 기사단과 나왔어요. 온 땅을 뒤흔들며 오네요. 스코틀랜드 왕이 온 힘을 다해도 아서왕을 막을 수 없네요. 너키는 바람 부는 소리처럼 윙윙 소리를 내다가 브라운 할아버지 머리 위로 훌쩍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파닥파닥 푸득푸득 엉켜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니 끽 하고 커다란 소리가 났어요. 다람쥐들은 허둥지둥 덤불 속으로 숨었어요. 그러다 살금살금 덤불 속에서 나와 나무 주위를 살폈지요. 브라운 할아버지가 문간에 앉아 있었어요. 꼼짝 않고 눈을 꼭 감은 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런데 너킨이 할아버지의 조끼 주머니에 들어있지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지요? 하지만 아니에요. 브라운 할아버지는 너킨을 집안으로 데려가 꼬리를 잡고 지켜들고는 가죽을 벗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너킨이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쓰는 바람에 꼬리가 두동강 나고 말았어요. 너킨은 죽을 힘을 다해 계단으로 도망쳐 다락방 창문으로 탈출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나무 위에 있는 너킨을 만났을 때 수수께끼를 낸다면 너킨은 막대기를 던지며 발을 쿵쿵거리면서 성질내고 소리칠 거예요. 톰 키튼 이야기. 옛날에 새끼 고양이 세 마리가 살았어요.
이름이 미튼스, 톰 키튼, 모펫이라는 고양이였지요. 그 고양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귀엽고 작은 털옷을 입고 있었어요. 고양이들은 문간에서 뒹굴고 흙먼지를 쓰며 놀기를 좋아했지요. 어느 날 엄마 고양이 타비타 트위치시 친구들을 다과회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도착하기 전에 새끼 고양이들을 집 안으로 데려다가 말끔히 씻기고 옷을 입혔어요. 먼저 얼굴을 씻겼어요. 이 고양이는 모펫이에요. 다음엔 털을 빗겼어요. 요건 미튼스예요. 그리고 꼬리와 수염을 빗질해 주었어요. 이 고양이는 톰키튼이에요. 장난꾸러기 톰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긁적거렸지요. 타비타 아줌마는 모펫과 미튼스에게 깨끗한 긴 앞치마를 입히고 기장식을 해주었어요. 그리고는 장롱서랍 속에서 불편하지만 우아한 온갖 종류의 옷들을 꺼냈어요. 아들 톰에게 입히려고 말이죠. 톰 키튼은 뚱뚱한 데다 그동안 많이 자라 있어서 단추들이 튕겨져 나가 버렸어요. 타비타 아줌마는 단추를 다시 끼워야 했어요. 아이들을 모두 준비시키자 타비타 아줌마는 어리석게도 아이들을 정원으로 내보내는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버터를 발라 토스트를 굽는 동안에 방해가 될까봐 그랬죠. 얘들아, 옷을 더럽히면 안 돼? 뒷다리로만 걸어다녀라. 더러운 잿구멍 가까이 가지 말고 암탉 셀리 헤니펜이 옆에도 가지 마렴. 그리고 돼지우리나 오리 옆에도 가지 말거라. 모펫과 미튼스는 휘청거리며 정원길을 따라 내려갔어요. 잠시 후 두 고양이는 긴 앞치마에 걸려 코를 박고 넘어졌어요. 몸을 일으키자 앞치마가 초록빛으로 얼룩투성이가 되어 있지 않겠어요? 바위 정원으로 올라가서 정원 담장을 타고 놀자 하고 모펫이 말했어요. 그들은 앞치마 등을 앞쪽으로 돌려 입고 펄쩍펄쩍 뛰어서 올라갔어요. 그 바람에 모펫의 하얀 기장식이 길가에 떨어졌어요. 톰 키튼은 바지를 입고 뒷발로 걸어야 했기 때문에 뛸 수가 없었어요. 그는 고사리들을 헤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바위 정원으로 올라갔어요. 도중에 단추가 하나 둘 툭툭 떨어져 버렸죠. 톰 키튼이 담장 위에 다다랐을 때는 완전히 기진맥진했죠. 모펫과 미튼스가 힘을 모아 끌어당겨 주었어요. 그 와중에 톰 키튼의 모자가 떨어져 버리고 남아있던 단추들도 후두둑하고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이렇게 법석을 떨고 있는데 자박자박 뒤뚱뒤뚱 오리 세 마리가 딱딱한 큰 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었어요. 오리들은 일렬로 줄을 서서 오리 특유의 걸음걸이로 저벅저벅 어기적어기적 저벅저벅 뒤뚱뒤뚱하며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걸음을 멈추고 나란히 서서 새끼 고양이들을 올려다 보았어요. 아주 작은 눈에 놀란 표정이 가득했지요. 그중 레베카와 오리 제미마가 모자와 깃장식을 주워서 썼어요. 미튼스는 그 모습을 보고 깔깔대고 웃다가 담장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모펫과 토미 뒤따라 내려왔어요. 도중에 모펫의 앞치마와 톰이 걸치고 있던 나머지 옷들이 모두 벗겨져 나가고 말았죠. 이리 좀 와주세요. 드레이크 오레 아저씨. 하고 모펫이 말했어요. 와서 톰 옷 입히는 걸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톰 단추도 좀 채워주세요. 드레이크 오레 아저씨는 천천히 뒤뚱거리며 다가와서 옷가지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것들을 자신이 입어버리지 뭐예요? 톰 키튼이 입었을 때보다 더 이상해 보였죠. 참 좋은 아침이군 하고 드레이크 오리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리고는 제미마, 레베카, 나란히 저벅저벅 어기저거기죠. 저벅저벅 뒤뚱뒤뚱 하면서 다시 길을 따라 걸었어요. 그때 타비타 트위칫 아줌마가 정원으로 나왔다가 새끼 고양이들이 홀라당 벗은 채 담장 위에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줌마는 새끼 고양이들을 담장에서 끌어내린 후 엉덩이를 찰싹 데리고는 집으로 데려갔어요. 친구들이 곧 도착할 거야. 엉망진창인 너희들 꼴을 친구들이 보면 안 돼. 창피하기 싫이. 하고 타비타 트위치 아줌마가 말했어요. 아줌마는 새끼 고양이들을 위층에서 내려오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아이들이 홍역을 알아눕고 있다고 말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죠. 새끼 고양이들은 알아눕기는커녕 힘이 났어요. 위층에서 구당탕탕 요란법석을 떠는 바람에 우아하고 평온한 다가회는 엉망이 되고 말았죠. 나중에 더 긴 이야기 책을 써야겠어요. 톰 키튼에 대해 할 이야기가 많거든요. 한편 우리들은 연못으로 갔어요. 입고 있던 옷들은 모두 벗겨져 나가고 말았죠. 단추가 다 떨어져 나가고 없었으니까요. 드레이크 아저씨와 제미머와 레베카는 아직도 그 옷들을 찾고 있답니다.